자, 지금은 스펙트럼 애널라이즈에 대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는 타임 도메인에서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스펙트럼 애널라이즈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스펙트럼 애널라이즈를 켜고, 지금 이 방선 제너레이터는 주파수가 1kHz, 진폭이 1V 픽투 픽으로 되어 있고요. 옵셋은 0V로 되어 있군요. 이걸 지금 사인 웨이브고, 이걸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스타트 프리퀀시는 이걸 확대해 보면 제로가 되어 있고, 스탑 프리퀀시는 3GHz, 자기가 할수 있는 최대로 되어 있군요. 그래서 그게 우리는 1kHz만 보고 싶으므로 얘를 10kHz라 그럽시다. 어이구, 11이 찍혀버렸네요. 백스페이스가 어디 있을까요? 딜릿? 아, 요 백스페이스가 있네요. 자, 10kHz. 이렇게 뭐 DC가 좀 보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방션 제너레이터 출력 그라운드하고, 그라운드끼리 물고, 여기를 또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제로에서 10kHz인데 1kHz에 혹이 하나 솟아났죠? 그좀 뭉퉁해요. 그래서 그건 여기 보면은 RBW, 이 밴드패스 필터의, 얘가 밴드패스 필터로서 주파수를, 각 주파수 성분을 알아내는데, 그 밴드패스 필터의 밴드위스가 100Hz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낮추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밴드위스 BW를 한번 눌러봅시다. 그러면 레졸루션 밴드위스가 100Hz로 되어 있네요. 얘를 지금 10Hz라고 한번 바꿔봅시다. RBW 10Hz. 여기 Hz라고 하면 10Hz, 샤프하게 됐죠. 그래서 밴드위스를 줄였더니 1kHz에 딱 혹이 하나 잘 생겨났어요. 2kHz하고 뭐딴데 약간 하모닉스는 밑에 보이지만, 자, 그러면 이걸 듀티 사이클 50%인 스퀘어 웨이브로 바꿔볼게요. 방션 제너레이터에서. 지금 폭은 동일하죠. 그랬더니 혹이 좀딴 주파수에서 막 생겨나죠. 하모닉스들이. 1kHz, 2kHz, 3kHz. 듀티 사이클이 50%면은 저 짝수 하모닉스는 줄어들어야죠. 듀티 사이클을 약간 조절하면 이 모습들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인데, 이걸 약간 해서 51% 좀 달라졌나요? 많이 차이가 안 나네요. 근데 이렇게 60% 이렇게 가면은 짝수 하모닉스가 더 늘어나죠. 64%.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밴드위스가 작아서. 그래서 듀티 사이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죠. 여기서 지금, 아까 짧은 듀티 사이클이 아주 매우 작은 펄스를 넣으면 더 커질 거예요. 반응을 안 하나요? 천천히 반응하죠. 이게 레졸루션 밴드위스가 작아서 지금 그 모습들이 달라지고 있죠. 그 다시 이걸 저 스퀘어 웨이브로 도로 바꾸면, 50% 듀티로 바꾸면은 이게 천천히 지금 줄어들고 있죠. 짝수들이, 짝수 하모닉스가. 자, 그 다음에 사인 웨이브로 다시 돌아가면, 사인 웨이브 입력을 넣으면 하나만 남고 다 죽어야겠죠. 이게 RBW, 레졸루션 밴드위스가 작아서 시간이 꽤 걸려요. 제대로 변할 때까지. 그래서 저게 거의 다 0이 돼야 될 텐데, 하모닉스들이. 꽤 걸리네요. RBW를 10Hz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프리퀀시를 한번 바꿔봅시다. 쟤는 어떻게 반응하나. 자, 1kHz에서요. 아직도 하모닉스가 다안 죽었어. 자, 여기서 내가 5kHz로 바꿔볼게요. 5로 바뀌나 봐요.
오가생이라고 있죠. 1kg 일지는 자꾸 줄어들고. 아직도 완전히 안 없어졌네. 1kg 일지가. 1kg 일지는 완전히 없어져야겠죠. 자, 여기서 진폭을 바꾸면은 저 폭이 좀 바뀌겠죠. 예를 들어 진폭이 1V인데 진폭을 내가 0.1V라고 해보겠어요. 그러면 0.1V를 인가하면은 저 키가 좀 작아져야겠죠. 키가 좀 작아졌죠. 자, 이상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사용법이 되겠어요. 스타트 프리퀀시, 스탑 프리퀀시, 그 다음에 요 BW, 이 RBW, VBW, 뭐 비디오 밴드위스, 레졸루션 밴드위스, 그것만 컨트롤을 하면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쓸 수 있죠.